울산을 드나드는 화물 차량들이 대거 멈춰서면서 울산 시항에도 컨테이너가 잔뜩 쌓여가고 있습니다. 아직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다지만 날이 갈수록 화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전병주 기자입니다. 울산시와 경찰이 울산 시항을 찾았습니다.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탓에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각 화주마다 또 기업체마다 파생되는 우려들을 많이 염려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 시 차원이나 또 우리 울산경찰청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. 울산 시항은 하루 평균 1,360여 개의 컨테이너가 드나들었는데 화물연대 파업 이후 250여 개로 급감했습니다. 이렇다 보니 현재 보도 최대 수용량의 64%까지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.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화주들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지금까지 화물차 50여 대가 경찰 도움을 받았고 비조합원의 운행을 방해하려던 조합원 한 명이 검거됐습니다. 경찰의 보호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24시간 지원을 해드리겠다.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울산본부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하고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전 조합원에게 전달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수출 위주의 울산은 보관이 수월한 빈 컨테이너가 많아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지만 언제쯤 물류 정상화가 이루어질지 전혀 점치기 힘든 상황 속에 지역 산업계의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.